할 게 아니고 여기로 하는 진짜. 아,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 바로 남부지, 남부. 아, 진짜. 와, 이거 봐. 와. 피자, 피자. 확실히 여기가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많고 맛있어 보여 다. 어. 아, 이거 봐. 와, 진짜 이탈리아에서 본 피자랑 비슷해. 한 조각에 뭐 3.5, 4.9가 제일 비싼 거네. 와, 진짜 반죽. 와. 이탈리아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요, 완전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와우. 진짜 크다. 그러니까. 또 우리 또 저녁을 위해서 점심을 아끼죠. 네. 이렇게 다 해서 지금 한 20년 정도 나왔거든요. 음료수까지 해서. 진짜 이탈리아에서 피자 먹은 것 같아. 젤라또도 하나. 그냥 이탈리아 여행 온 것 같은데? 보트 빌려주는 거구나. 어, 가격 적혀 있다. 아예 못 빌릴 가격은 아닌데? 저는 이런 것도 10명인데 반나절 290. 그러면은 인원수만 꽉 채우면은 괜찮죠. 야, 괜찮다. 7시 반에서 9시인데 2명까지는 인당 150이고 3명부터는 50. 간단한 안주는 주네. 근데 음료만 별도고. 아, 이건 이제 좀 엄청 좋은 요트들. 1000단위, 2000단위로 가네. 그러니까 뭐 엄청 뭐 불가능한 그런 놀이가 아닌데 요트가. 가줄 순 없지만 체험은 할 수 있다. 그래, 다음에 한번 시도해봐야겠어. 아, 여기 또 수영을 또 하신 모양인데, 여기 해변이 있나 본데. 오, 와, 뭐야? 어?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야, 와, 여기는 저기 방파제 돼 있어가지고, 파도도 적당히 치고, 수심도 얕은가 봐. 저 애들도 저 멀리까지 가서 놀잖아. 와, 앙티브 너무 좋다. 야, 솔직히 오늘 좀 계획 없이 온 거잖아요. 그치. 더 좋다, 그래서. 야, 저거 완전 프라이빗 해변이다, 야. 와. 야. 와. 아, 프로방스, 프로방스 한 이유가 있어. 야, 뒤로는 마을이 또 너무 예쁘고. 아, 이거 진짜. 이게 뭔가 그 성벽이랑 저 마을하고 이 모습이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아, 마을 너무 예쁘다. 와, 근데 물 색깔 봐라, 진짜. 와. 야, 여기까지 스노클링을 하네. 와. 여기가 피카소. 어, 피카소 박물관이구나. 야, 피카소 박물관 이렇게 멋있는 데 있는 거야? 예전에 이제 뭐 인상파부터 해서 그 뒤에 이제 화가들이 이 남프랑스를 엄청 좋아했거든. 왜냐면 이 색채도 너무 좋고 화가 자체가 이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뭐 정착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니스에도 샤갈 미술관 있잖아. 대표적인 화가들의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거 많이 있고, 직접 우리가 와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충분히 그럴만하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지. 야, 프로방스 세 번째 도시 칸에 왔습니다. 칸. 아, 저 앞에 보이는 게 그거야. 깐 영화제 하는 거, 저 앞에 정면에. 그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 그거. 그렇지. 지금도 깔려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깐 영화제 표시잖아 이거. 어, 이게 바로 밤도. 그래서 보면은 그 칸 영화제 수상한 영화 포스터에 딱 요게 박힌 거 같아요. 오, 핸드 프린팅. 리차드 보나. 모르겠어. 뭐야?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낼 수 있어. 우리가 영화를 엄청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우리 할리우드 간 적 있잖아. 할리우드는 좀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확실히 여긴 잘 모르겠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피에르. 나 순간 손가락 6개인 줄 알았어. 스텔론. 실버 스텔론. 아, 실베스테 실베스타 스텔론? 오, 유일하게 아는 사람 나왔어. 야, 엄청 크다. 아, 그러네. 우와, 이거 봐. 야, 역시 다르구만 람보는. 이 뭐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오, 아, 레드 카페 깔려 있다. 오, 야, 이걸 또 눈으로 보네 또. 와. 오! 봉준호 감독 있네. 대박 뭐야 이거? 와, 멋있다. 옆에 저 유명 아저씨, 레드카펫 선정 아저씨 누구지?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 바로 옆에 있네. 거의 내 생각에 거의 유일한 아시아인 같은데? 나름 거의 센터야. 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다들 배우야, 배우. 손 한번 흔들어줘. 좀 이렇게 포즈를 취해야지. 무슨 요트가 자전거처럼 막 널려 있어. 와, 아, 좋겠다. 야, 이런 거 타고
아까 보니까는 가격 나쁘지 않던데 한번 진짜 도전해봐도 좋겠다. 환갑으로 이제 어떻게 도쿄에서 잔치 해볼까요?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쁠 일인가? 뭔가 그 골목 골목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와 분위기 작살난다 진짜. 뭐 음식 맛은 모르겠고 그냥 분위기 하나는 모든 레스토랑이 진짜 장난 아니다. 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와 여기 레스토랑 많네. 어 여기네. 저희가 오늘 가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깐에서 와인리스트가 가장 좋다고 하는 레스토랑. 엉트레가 20유로대고 메인코스가 40유로대니까 사실은 비싸지.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70유로 하니까. 오, 아, 그 황정민이랑 ils ont tous dans le salon fond. OK. Avec toute l'équipe. 40 personnes. 이 정도 해마다 온대. 지금 리스트가 좋아요. 너무 좋은데 자크셀로스 서브스턴스 1200 이니셜 650. 지금 샴페인이 너무 비싸고 사실 다른 지역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자 부르고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브네가 있네요. 아 르플레브 있다. 뾰리니 몽나쉐가 270. 아르농도 뾰리니 몽나쉐 프리미에크리 1200. 자 부르고뉴 레드. 아 로크가 리송조조 프리미에크리 600. 아르마우소 샹브레텐 클로드 베즈 2017 3000. 후소 클로드라 호슈가 800. 뭐 유명한 도면들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로마네 꽁띠가 있네. 자 제가 볼 때 여기는 부르고뉴는 비싸고요 론하고 랑그독 그쪽이 좀 먹을 게 좀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들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미슐랭 뭐 이제 아시에트긴 하지만 분위기는 캐주얼하지만 나름 서비스랑 이런 것들은 좀 진짜 격식 있는 곳이다. 그치? 우리가 아까 와인샵 한 군데 갔잖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여기 간다고 하니까 칸에서 리스트 제일 좋고 음식 제일 맛있는 곳이라고 막 자랑을 했잖아. 스타터랑 메인 하나씩 시키면 70유로 초반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당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음식은 디저트 시키면 이제 또 한 15유로 정도 더 나오고. 내 생각에 부르고뉴는 생각보다 조금 비싼 것 같고 근데 엄청 비싼 건 아니야.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 프랑스 다른 지역은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빈티지가 좀 오래된 게 많아가지고 그게 여기 좀 장점인 것 같아. 안에 진짜 넓구나. 안에 진짜 많아. 쌀이 여러 개가 있어. 점심은 안 하지. 여기 점심을 안 해. 이제 다르잖아요. 간단하면 En fait, moi, je suis diplômé conseiller de sommelier sur Bordeaux. C'était 2019. Ouais. Quelle école? CAFA Formation. Anj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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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est grand sommelier. Oui, il était meilleur sommelier en Corée. Et il est participé le meilleur sommelier du monde l'année dernière. Ouais. Et Changquan, c'est celui qui a acheté le vignoble. Ah, Sokwan. Ah, vous connaissez Sokwan? Sokwan. Oui, c'est mon meilleur ami. Comment vous connaissez Sokwan? Avant, j'ai travaillé pour CAFA. Ah, d'accord. 2009 jusqu'à 2013. Le monde, c'est petit. Ah, oui. 음식이 나왔어. 근데 일단 트러플 제대로 들어있고 이거 뭐 여름 트러플이라고 하네.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아니, 트러플이 무슨 김처럼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김가루 뿌린 것 같아. 맛있다. 짭조름하니까 진짜 그 리조또 맛 있잖아. 트러플이 제대로 된 게 입안에서 향이 팍 나면서 코에서 흙 나와야 되거든. 기본을 진짜 잘 지킨 것 같아. 짠데 맛있겠다. 그러니까 치즈도는 짠 거 같고 막 양이 많진 않아. 근데 진짜 여기는 맛은 있다. 재료를 진짜 제대로 잘 쓰는 것 같다. 하별리 돈을 써야 맛있구나. 개 맛있네. 눈을 감고 여기가 요트라고 생각하고 먹어 오빠. 그럼 약간 흔들려야겠지? 아, 그 음식이 막 화려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재료가 좋은 게 느껴지고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비싼 재료잖아. 양은 좀 적더라도 20유로 땡긴 게 좀 말이 안 돼,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다. 간이 너무 잘 맞아. 색깔.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해서. 지금 똑같은 잔을 줬거든요.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잘토고 하나는 짭토입니다.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짭토고 이게 잘 토거든. 야 씨. 야 이거 향 대박이다 진짜. 부르고뉴랑 보르도 섞어 놓은 것 같지 않아? 너무 고급지다 진짜. 그 향신료랑 약간 보르도의 그런 좀 고급진 그 오크 있잖아. 두 개를 미친 듯 섞어 놨어. 미친 것 같아 이거. 소믈리에가 와서 얘기해 준 게 이제 계속 바뀔 거라고 향이. 지금은 꽃향이 많이 나는데 이제 계속 바뀔 거다. 알코올이 좀 있긴 하다. 근데 산도도 좋아. 근데 또 막 엄청 들이대지 않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빈티지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2년 지난 거거든? 지금 딱 먹기 좋은 것 같은데? 와. 부르고뉴 좀 그랑크리 느낌도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차분해. 묵직하게 올라오거든? 와, 이제 이 정도까지 기대하고 시킨 건 아니었는데. 와, 이게 실화라고? 와. 여기가 이게 실화라고? 아니면 실화라고?
아 입안에서는 진짜 난 그러니까 진짜 고급 올빈 보르도 마셨을 때 나는 느낌이 있거든. 어 이건 좀 세다. 아 근데 이게 또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 아 나 잘 시켰다 야. 와. 와. 아 너무 예쁘다. 생선도 이게 살만 있어서 그렇지 꽤 많거든 양이. 다양한 야채가 또 있어가지고. 온도가 너무 좋아. 따뜻하고 생선 되게 부드럽다. 되게 좀 특이한 맛이야. 섬세하고 고소하고 막 좀 갈치 느낌도 나고. 맛있네. 후제가 완전 입에서 그냥 바스라지나 지금 다 완전 녹아버리잖아. 쫄깃한 그런 식감이 아니라 진짜 오, 녹는 식감이네. 얘는 성피에르, 성피에르라는 생선. 야 이게 재밌는 게 얘네가 하나는 완전 그냥 입에서 녹는 식감의 하나를 하고 하나는 빡빡하고 좀 이렇게 씹는 그 식감이 좋은 거 있잖아. 두 개를 딱 비교하게끔 해놨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생선 요리 이렇게 고급인 이유가 있어. 아, 일단은 비주얼이 일단 미쳤고 이거 맛없을 수가 없어. 빨리 먹어봅시다. 우와. 프랑스 오시면 양고기를 드세요. 특유의 육향은 있어. 근데 막 그게 엄청 막 심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너무 부드럽잖아. 육즙이랑 와인이 섞이잖아. 마약이야. 막 진짜 마약이야 이거. 와. 엄청 녹진해. 근데 또 되게 좋은 소금이 좀 알알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소금이 딱 들어올 때 되게 맛있거든. 아 말도 안 돼 배어리. 이게 프랑스 여행의 진수다 이게 진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우리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좀 가격대도 있고 해서 아 사람들 안 올 수도 있겠다 많이 했는데 거의 다 찼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 사람들. 진짜 프랑스에 제일 좋은 재료들 많이 썼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쓰는 그런 비싼 식재료를 가지고 여기는 한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뭐 엄청 비싸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우리가 지금 오늘 먹은 거 생각해봐. 바닷가재 먹었지, 트러플 먹었지, 양고기도 뭐 되게 좋은 거 먹는 거 같고 특히 이거 생선 둘 다 엄청 맛있다. 근데 진짜 변했다. 솔직히 지금은 부르고뉴라고 말 못해. 오히려 고급진 보르도를 콜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 경주대 빼오로 마셔본 사람이면 진짜 그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는 것 같다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학교를 아는 우리 학교에서 심지어 일하셨던 소믈리에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너무 재밌게 우리 와인 마시고 있잖아. 와인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진짜 능력 되게 있으신 것 같고 이런 데 진짜 또 오고 싶지. 다음에 깐 오면 무조건 여기 무조건 올 것 같고. 꿀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 운영하는 세컨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더 싸요. 사실 제가 거기를 몰라서 안 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늘 여기 오길 잘한 게 저 소믈리에 분을 안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사샹주. 사샹주. 왜? C'est vraiment beaucoup de fruits mûrs. Oui. En tout cas, c'est très fin de vie. Ah, oui. Mais au départ, on dirait c'est un vin de Bourgogne Grand Cru. Oui. Maintenant, ça, on peut changer, mais. C'est très bon. C'est très bon. Ouais. Une des vignerons plus connues à Languedoc-Roussillon. Elle garde elle-même pendant 10 ans et après elle sort. Ouais.